두부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에 두 개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. 홍만선 18세기 국두즙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금속약에 중독된 자는 국두즙, 남엽즙, 수은즙, 백합씨를 물에 적셔서 짠 즙이 좋다 해서 방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두 번째 기록입니다.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흑두즙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들새 고기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이골 태운채를 물에 타서 먹인다. 또 흑두즙과 남즙을 먹게 한다.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